네, 덤바람 클래스. 좋죠. 아하, 알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말이죠. 우리 풍력 발전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투자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이유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저도 몇 가지 예상되는 점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우려와 관련된 사연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덤바람 클래스 첫 번째 사연. 이제 막 회사 생활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요즘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디에 투자하냐고 물어보면 친환경 관련 종목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규모 풍력 단지 조성한다는 뉴스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요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에너지에 투자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긴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풍력 발전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풍력 발전 자체 효율성 같은 부분들이 아직 안정화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풍력 발전 정말 투자해도 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 고민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투자는요, 절대 주변을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많이 하네요. 정말 안 돼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게 공부는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그 결정도 스스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말이죠. 아까 그 읽은 사연에서 보면은 풍력 발전이 비용이나 뭐 효율성 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요즘 이 풍력 발전의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파리 협약에 따라서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와 반대로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점점 더 비싸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는 일을 한다면 돈 많이 내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의 뭐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되거든요. 점점 불리해지고 신재생 에너지들은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일수록 가격 경쟁력도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후에 가장 먼저 한 것도 파리 협약 재가입이었어요. 저는 이 대통령이 딱 그 움직임을 보면서 요쪽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각광 받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투자도 하신 거예요? 투자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했어. 근데 이거 아마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일단 미국 대통령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되는 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조짐이 보였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위기 또 환경 문제를 최대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또 놀라웠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기후 특사를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특사를 미국 안보 회의까지 참여시키는 거였었어요. 그만큼이 기후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든 형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게다가 또 요즘은 이 각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 ESG 경영에 따라서 친환경이 굉장히 이슈예요. 야, 아니 ESG 이런 전문 용어 쓰시려고 재테크 여신. 이제 알아야 됩니다. 네. ESG 경영이라는 거는 요즘 기업들 철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재무적인 요소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ESG적인 요소까지 보면서 투자 가치를 따져야 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요즘 사실 이 친환경 자체가 경쟁력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레벡, 그죠? 네, 레벡. 그러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지금 참여 중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샤넬, 뭐 여기에 BMW, 그러니까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요. 지금 RE100에 다 참여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SK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게다가 뭐 애플, BMW 같은 기업들은 자사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에도 이런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물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핵심 대안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제 곧 산업 경쟁력이자 또 국가 안보 문제가 되는 시대인 거죠. 아,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확실히 시대가 재생에너지, 친환경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네. 보니까 그죠? 풍력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나 기업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들과 거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가야 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첫 번째 사연 들어봤고 두 번째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아하.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부쩍 친환경에 관심이 많아진 예비 아빠입니다. 기후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기도 하고 코로나19로 자연 생태계 파괴랑 관련 있다는 기사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서 환경 문제가 진짜 남 얘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두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진짜 우리 아이한테 이것보다 나쁜 환경을 물려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나 국가에서나 친환경이 중요한 화두인 점이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활성화되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고 요즘엔 친환경 금융상품도 많아서 얼마 전 관련 펀드에 투자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풍력 발전이 정말 친환경적인 게 맞는지 걱정도 돼요. 특히 우리나라도 풍력 발전 단지가 만들어진 게 벌써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 단지도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이게 오히려 환경을 더 해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풍력 발전 정말 친환경적인 게 맞나요? 이분 지금 수익률보다는 정말 이 친환경적인 가치,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도 이분 고민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환경도 정말 잘 써가지고 저희가 사는 것만 아니잖아요. 저희 다음 세대에 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말 이런 발전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염려도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풍력 터빈 구성품이 대부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다만 이제 블레이드라고 풍력 발전기의 날개 부분이 이제 재활용하기 까다로운 소재들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풍력 발전 폐기물 100%를 재활용하거나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라는 나라에서는요, 이 블레이드를 다리나 자전거 보관대 등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풍력 발전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분야 자체가 어떤 하나의 산업처럼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것도 하나의 또 산업. 좋네요. 그쵸? 그쵸? 네. 오, 투자 잘하시는데요. 뛰어넘는 생각. 예. 좋아합니다. 네. 아니 너무나도 아라는 걸 바로 알아들으시네.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80년생이다 보니까 아라는 단어를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그 와이프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제가 커피를 사준다고 아 커피 사드릴게요 뭐 먹을래요라고 단톡에 얘기를 했더니 아아 하더라고 아아 점점점 하길래. 아 괜찮은데 이 말인 줄 알고 아니 괜찮아요 오늘 내가 살 테니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아아 하더라고 아니 괜찮다니까 말하라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요 라고 하길래 이야 이렇게 신조어를 내가 모르는 세대가 됐나 이 생각 드는데 그럼 혹시 아바라는 아세요? 아빠를 발음을 좀 순하게 한 거 아닌가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 어렵다 이건 어렵다 아바라 아바라 전 뜨아까지 납니다 아바라 방금 한 거 같은데 아 진짜예요? 네. 정말이에요?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 아는 맛있었는데 작업을 드릴게요 아 이건 제가 평소에 뉴스를 즐겨보는 개그맨으로서 조금 감이 오긴 하는데 살짝 헷갈리기도 합니다 제가 또 아 다문화 가정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미국 출신의 다문화 가정이 그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그 캘리포니아 향후회에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약간 이거 특사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조금 헷갈리네요. 모르는 거죠? 네, 제가 할게요. 정답. 자, 바로 네. 존 캐리. 정답입니다. 네. 아 진짜로? 네. 성이 같은 네. 전시잖아요. 아. 저희가 오늘 네. 친환경 선생님이기 때문에 응용으로 가겠습니다. 개인 친구로. 아,
텀블러를 안 가졌으면 없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있는데요? 저기 가방에 비닐봉지 있으면 비닐봉지. 저 텀블러 있어요. 어? 아 진짜요? 네네네. 저 텀블러 있는데요?